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유사 인터페이스 유사사. 네, 네, 그 두 번째 시간 활용편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뭐 유사사가 일반 인터페이스랑 뭐가 다른지, 뭐 인풋 설정은 뭐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꺼번에 뭐 세 트랙을 멀티 녹음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어요. 네네.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컨버터가 좋은 다른 것들을 할 때는 그 컨버터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보는 게 의미가 더 크기 맞아요. 때문에 실제로 한 트랙 한 트랙 녹음한 소스들, 특히 어쿠스틱이 딱 바로 앞에서 그쵸, 받은 그쵸. 사운드 이런 것들 많이 들려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게 별로 필요가 의미가 없는 없죠. 상황이고 의미가 가서 뭐 현장 수음 받는 약간 여기 마이크 뭐 종류에 따라서 현장 수음 받으시고 그리고 한꺼번에 뭐 멀티트래킹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좋은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애초에 가격 자체도 20만원대 그렇죠. 후반이고 음질이라기보다 그냥 뭐 편의성과 용도의 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동성이죠. 기동성.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유사사보다 더 작은 그 모델들도 있었잖아요. 비슷한 시리즈에. 네. 그래서 그것들보다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리가 좀 더 많아서 저희가 유사사를 먼저 준비를 해본 거였는데 그래서 이 채널들을 한꺼번에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멀티트랙 레코딩은 오늘 이렇게 한번 쭉 진행을 해보고 네네네. 지난 시간에 우리 한꺼번에 받아지는 거 확인을 했었잖아요. 네네네네. 이번에는 뭐 조금 그래도 음악적인 거를 네. 한번 정리를 해본 다음에 그 사운드 퀄리티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네.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활용편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래서 지금 셋업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셋업은 자, 이 줌 유사사에서 지금 1번은 하이지 네. 하이임피던스로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기타랑 이거 사이에 어떠한 그 이펙터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날 소리. 그렇죠. 네, 날 일렉 기타 그냥 사운드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컨덴서 마이크 214로 은총 씨한테 네. 네, 보컬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번이 이제 제 쪽으로 이렇게 와 있는 네. 이 무시무시한 이 흉물스러운 마이크, 샷건 마이크. 이게 이게 좀 그래. 아니 이걸 빼면요 그렇게까지 흉물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네. 아니다. 아니 뭐 이편도 흉물스럽고 벗겨라도 흉물스럽고. 네. 뭐 꼬리면 젠틀하게 본 거죠. 네. 그래서 요쪽에다가 저희가 기타를 받을 거예요. 어쿠스틱 기타 수음할 거고 요쪽에 해갖고 3를 받을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다이렉트 모니터 인풋이랑 플레이백이랑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한쪽으로 돌려놓게 되면 이제 이쪽 사운드가 제대로 안 들리기 맞아요. 때문에 모니터 하실 때 적정한 사운드와 요거 레코딩할 때 적정한 사운드를 이렇게 잘 설정을 맞아요. 하셔야 나중에 모니터 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한 요 정도 중간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놓을게요. 모니터 하시는데 문제 없죠? 네, 네. 좋네요. 그러면 어쿠스틱 기타 소리만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아, 좋네요. 네. 좋아요. 네, 그러면 멀티로 한번 바로 받아보는데 네.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 가는 대로 리프를 쳤더니 은총 씨가 거기다가 입 가는 대로 노래를 네, 불러서 막 하는 거죠. 네, 정체불명의 조합이 탄생을 했는데 네. 그냥 네, 아까 너무 황당해서 그냥 그대로 없애기엔 아쉬워서 그냥 그걸 그대로 해볼게요. 네. 은총 씨가 어떻게 하실진 또 모르겠지만 네. 잘 들어가고 있어요. 네, 좋네요. 네, 들어가네요. 잘 들어가고 있죠? 내가 너에게 노래를 들려줄 거야. 인트로 한 번만 더 갈게요. 오 예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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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이 내연 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엉망인데? 엉망진창에다가 기타 튜닝도 다 나갔었어. 그 팀 다 나갔네. 야, 뭐 하여튼 근데 멀티트랙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으니까 엉망이지만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네. 은총 씨가 사실 여기다가 우리 집에 외환이를 부를 거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그 노래 왜 부르려 했는지 갑자기 불러.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내 꽃은 왜 찾아 갑자기. 여기서 이걸 줄여놓고 어디 이걸 볼까요? 지금 튜닝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안 쓸 건데. 네, 어차피 이제 안 쓸. 네, 그냥 피아노만 한번. 네. 심지어 뭐 메트로놈이랑 맞추지도 않았어. 아, 그럼 우리 템포도 없지. 야, 이거 되게 당황스럽다, 이 노래 이거. 어. 자, 노래 살짝 그래요. 줄이고. 어느 정도 밸런스 좀 맞춰야겠죠? 네. 어디 보자. 어디서부터인지도 모르겠다. 오, 예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못 찾으러 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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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이 누연 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뭐 쳤는지 모르겠다 이게 뭐야? 뒤쪽에 푸념까지 와. 거의 뭐 완벽한 엉망진창.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네. 이거 진짜. 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음악. 이거는 저희가 멀티트랙 레코딩이 된다라는 네. 걸 보여드리기 위한. 쓰려고 네, 하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쓰고 편곡하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전문 용어로 이제 마구리라고.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 여러분 멀티트랙 레코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걸 하실 때 최소한 클릭이라도 틀어놓고 네, 하는 네, 그런 네. 현명한 그런 작업 방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이거야말로 네. 이거는 뭐 딱히 뭐 믹싱된 뭐 저기 버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냥 이거 요대로 그, 그냥 떠서 그, 네, 네. 아까 들으신 게 끝일 네, 수도 네, 있어요. 네, 한 PD님이 네, 한 PD님은 더 이상 들려주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가고 있죠? 내가 너에게 노래를 들려줄 거야. 인트로 한 번만 들어갈게요. Oh yes.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못 찾으러 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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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꽃을 찾으러 자, 이렇게 알 수 없는 우리 집에 왜 왔니? 펑키 같이 들어봤고요. 자, 오늘 이렇게 멀티트랙 레코딩과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은 소스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걸 어쿠스틱을 받아왔는데 수음 잘 돼요. 아,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진짜 샷건 딱 이거를 지정해서 받아주는 수음인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다른 마이크 모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거 들고 다니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하는 사람인가라는 느낌을 수 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 쓰시는데 좀 네 좀 버스퍼 보자면 이렇게 세워놓으면 약간 무슨 살짝 뭐 화초 같은 느낌도 좀 나고요. 네. 이상한데? 네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느낌에. 근데 이게 너무 좀 털이 좀 그렇지 않아요? 그, 아예 털보다 일단 네. 그 너무 길어요. 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다른 마이크도 많이 있다라는 네. 거 기억하시고요. 네, 유사 인터페이스 네. 네, 유사사 오늘 같이 네.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인터페이스로 아, 다음번에 우리 그 뭐라 템포라도 좀 클릭이라도 끼워보자. 안 되겠다. 네, 오늘 이렇게 유사사 같이 잘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인터페이스로 엔딩 클로즈 때 이 음악 깔아주세요. 네, 정말 우리 집에 왜 왔니 같은 네. 느낌이었어요 오늘 리뷰. 네, 네 조식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은 계속됩니다. 아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계속 방구석 뮤지션이면 어떻게 나와야지? 아, 네. 양성하면 나와야지. 네네. 악담을 하겠어. 네, 가겠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은 양성입니다. 레코딩 타임스.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네 들어가네요.
잘 들어가고 있죠? 내가 너에게 노래를 들려줄 거야. 인트로 한 번만 더 갈게요. Oh yes.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못 찾으러 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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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꽃을 찾지도